근데 여긴 웬일로? 김포쪽 지 아버지랑 집에 간다고 갔는데. 지 아버지랑요? 여기까지 오셨는데 헛구름에서 이거 어쩌나? 아닙니다. 어르신 좋아하신다고 해서 만두 좀 빚어왔어요. 아니 뭘 이런 걸. 저 그나저나 스승이 돼갖고 제자 말에 시들려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된 거 미안하게 됐습니다. 거짓말이라뇨? 기운포쪽 외곽했을 때 여기 없었는데 여기 있다고 해서. 예. 그냥 절에 심부름 보냈으면 보냈다고 하시면 되는데. 절에 심부름을 보내요? 어르신께서 그날 절에 심부름 보낸 거 아니셨어요? 내가요? 은찬이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친 거야? 나한테 거짓말까지 치고 지 아버지랑 어디를 간 거냐고. 당신 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? 에휴, 왜 나 아직도 추운데? 월차까지 내고 어디 갔다 왔냐고. 어디? 첫사랑 좀 보고 왔지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. 둘이 전화도 안 받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? 아유 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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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만 오늘 뭔 날이에요? 장군님 혹시 처진의 본부장 진짜로 초대하시려는 거예요? 어? 어 아니야 그냥 그 자네 어머니한테 잡채 만드는 것도 배웠겠다. 잡채 하는 김에 간만에 우리 식구 포식 좀 해보자. 그런 취지. 아유, 뒷서방, 이 전 다 타네. 요거 좀 뒤집어주겠나? 네? 제가요? 아니, 준희 엄마랑 처제는요? 준희 데리고 마트에 신부름 갔어. 아이고, 그거 다 타잖아. 빨리 얼른. 아, 예. 어디 가나? 전 다 뒤집었는데. 어 그러면은 요 고기전도 좀 부치게. 아 참. 잠깐. 우리 식구 먹을 음식인데 위생을 철저히 해야지. 아니 장모님 그게. 아, 가만 있어. 괜찮아. 내가 해줄 테니까. 아이고. 아이고 사이즈 딱 맞네. 어이구 세상에. 아유 잘 어울리네. 제 고기전은 너무 자주 뒤집으면 안 되네. 아유 뭐해 다 타잖아 얼른 뒤집어야지. 아 예. 어? 집사람이랑 처제 왔나 본데요? 아우 왜 이제 와? 아니 어떻게 여긴? 엄마 본부장님 오셨어요. 네, 본부장님 오셨어요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우 뭐 이런 걸 하루 참아. 이라고 하셨잖아요. 우리 식구들끼리 모을 거라고. 본부장님 지금 음식 차리고 있으니까 소파에 앉아 조금만 기다려 줄래요? 네 어머니. 네. 감사합니다. 저 온다고 이렇게 손수 음식까지. 아빠 얼굴에 뭐 묻었는데? 뭐? 얼굴에 뭐 묻었어? 건배 건배. 얘들아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. 안 체. 이렇게 맛있는 게 왜 체? 그래 맨날 지겹도록 떡볶이만 먹다가 간만에 치킨 먹는데 신나게 뜯어 신나게. 야 기복찬 윤광호 아 오랜만에 넷이서 맥주 마시자더니 이랑이 그러긴 왜 데리고 나왔어? 아니 가는 길에 포장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거지. 야 너 나 그렇게 무섭게 노려보냐? 얘들 저희가 좀 먹어. 어우 예쁘다. 가서 먹어. 눈치 보지 말고. 오빠 혹시 문제 있어? 그래서 애 안 갖겠다는 거야? 뭐? 문제는 무슨? 그러지 말고 언니랑 산부인과 한번 가봐. 그래 요즘 남자들이 문제 있는 경우도 많다던데. 정말요? 아, 그럼 이번에 성공 못한 게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네? 아유.